중학교 5학년 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뮤직 테이블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온 싱어송라이터 렌. 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드디어 대장이 되었다. 최정훈 씨, 왕여진 씨, 민호 형, 현중이 형. 네, 수락 됐습니다. 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팀이 돼도 저한테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잘해보자. 자, 화이팅! 화이팅! 팀은 좋다고 생각해서 어떤 곡을 해도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진이가 노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할 거고요. 근데 많은 부분을 너한테 싣고 시킬 생각은 없고 시킬 생각은 없고 반전시킬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나쁘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팀을 위해서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요놈 봐라? 이런 생각? 완전히 앞에 나선 리더가 됐다라는 게 제일 다르죠. 지금 리듬을 많이 타시니까 아까 말고 그냥 발라드로 쭉 가는 느낌으로 오히려 호흡이 쏟아지는 느낌이 많이 나니까 뭐가 이렇게 많냐 주문이? 이 친구가 고집이 좀 있구나. 그래서 전 팀에 있던 팀에서의 그런 브라들 왜 그랬던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가로수 그늘 아래서 면 떨어뜨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가로수 그늘 아래서 면 음악적으로 뾰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누구를 위함인가는 제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끄는 네 번째 팀의 리더 렌. 과연 그가 만들어낸 하모니는? 아, 공연 한 번 한 것 같아. 형님, 부상권이에요. 그럼요. 투혼 맞지? 그냥 네. 부상자 아니지? 부상자 아니에요. 부상 투혼입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게 심하게 다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어떤 스타일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당찬 포부의 팀이죠. 네, 오늘은 어떤 스타일의 무대를 보여줄까요? 더 스타일 나와주세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아래 서면 아래 서면
음악을 듣다 보니까 뮤직테이블 출신은 낸시밖에 없는데 뮤직테이블의 느낌이 나네요. 네. 아, 네. 네. 근데 조금 더 잘 정돈되고 담백한 느낌이 있다 그럴까요? 보이스에 잘 맞는 선곡과 또 좋은 편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효진 씨 네. 랩을 굉장히 잘하네요. 생각보다 네. 저는 그렇게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네, 되게 듣기가 좋았었고요. 네, 그 랩하고 보컬 두 가지 유닛으로 좀 그 듀얼로 좀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이 팀 좀 기대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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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마오가 진행될수록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다시 팀이 짜지게 되면 렌과 최정훈이 좀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렌과 최정훈이 함께 한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호 씨하고 선중 씨하고 두 분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렌과 최정훈과 하려면 좀 내려놔야 돼요. 또 우리 세대 때는 음정을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가사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또 달라요. 이 색깔 자체가. 네. 근데 그런 것들로도 트레이닝하고 계속 진화하지 않으면 실은 뭐 예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혹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같은 세대라 제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데 민호 씨도 선종 씨도 좀 이 팀, 더 스타일 팀을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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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더 스타일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